네, 쿠팡이 11일 현지 시간으로 11일에 뉴욕 증권 거래소에 상장을 했습니다. 이 공모가는 35달러 선이었는데 네. 시초가 그러니까 장 초반에는 81% 가량 주가가 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 후반에는 이것을 조금 상승폭을 반납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49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이 종가 기준으로 환산을 해 봤을 때 시가 총액이 886억 5천만 달러. 그러니까 한화로 약 100조 4천 억 원을 기록을 하게 된 건데요. 쿠팡은 이번 IPO로 인해서 약 5조 2천억 원, 2천억 원에 달하는 그런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현지 언론에서도 알리바바라든지 우버를 잇는 IPO 흥행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 뉴욕을 가자마자 시가총액 기준으로 SK 하이닉스를 제치고 이제 2위 기업이 됐다라는 거죠. SK 하이닉스가 99조 원 정도고요. 삼성전자가 489조 그를 네. 잇는 100조 원을 넘는 시가총액을 달성을 하면서 2위 기업의 등극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국내에서 이제 1위 기업 이커머스 쪽에 네이버보다는 또 약 한 두 배 정도 된 또 시총 규모가 된 것 같아서 굉장히 의미 있다라는 생각 들고요. 지금 이런 흐름에 뭐 마켓컬리도 한번 그렇게 해보겠다라는 또 소식도 들립니다. 이런 화려한 대비가 의미하는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시사점 좀 짚어주시죠. 네, 사실 전 세계 이커머스 시장을 지금 미국의 아마존하고 그렇죠. 중국의 알리바바가 네, 사실 네. 양분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쿠팡이 어찌 보면 이 K커머스를 잘 방어하고 또한 해외 시장에 확대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네. 있어 보입니다. 또한 국내 스타트업들의 네. 잠재력과 가능성을 또 증명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해외 투자자들이 국내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김범석 의장이 이번 상장을 통해서 한국 상거래 시장의 규모와 가능성 그리고 혁신의 DNA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라고 밝혔거든요.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내 스타트업들이 이제 해외 시장으로 많이 진출할 가능성이 좀 커 보이고 네. 실제 국내 스타트업 차원에서도 지금까지는 어떤 미래 사업의 비전이라든가 뭐 또 투자자들 이런 개념을 다 국내에 한정을 지어서 생각을 했을 텐데 네. 앞으로 이것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셨듯이 마켓컬리도 이제 뉴욕 증시 상장을 추진하겠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앞으로는 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네. 네. 제가 지금까지는 네. 긍정적인 시사점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사실은 좀 해결할 과제도 쿠팡 입장에서는 그렇죠. 있습니다. 늘 균형적인 관점이 필요하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쿠팡이 그동안 여러분 많은 노무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과로사로 이제 노동자들이 그렇죠. 많이 사망을 네. 하고 있고 또한 갑질 문제, 그러니까 뭐 납품가 인하라든가 맞아요. 어떤 반품 비용을 판매자에게 전가하는 등의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동안에는 이게 기업의 이미지 훼손 정도에 그쳤다면 앞으로 이게 글로벌 시장에 나갔기 때문에 네. 이게 기업의 가치라든가 지속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렇죠. 점에서 이런 점은 더욱더 신경을 써야 할 문제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점점 더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는 ESG에 대한 평가가 또 중요해지기 때문에 더욱더 그 점도 챙겨가야 될 텐데요. 이 김범석입니다. 이사회 의장이 그 미국 특파원들과 이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들이 좀 구체적으로 나왔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네. 사실 오늘 뭐 이미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요. 저희 회사에서도 특파원이 나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네. 그 후배가 질의응답 이제 원문을 좀 보내줘서 좀 읽어봤는데 네. 일단은 정말 10년간 고객에 집중하면서 고객만 보면서 이제 달려왔고 네.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많은 도전을 하면서 달렸던 게 이제 오늘에 우리가 있게 됐다라는 네. 이제 짧은 소회를 좀 밝혔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질의응답이 좀 이어졌는데요. 특파원이었다면 네. 지금 김범석 의장이 눈앞에 있다면 네. 어떤 질문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가장 궁금한 거. 토스하면서. 네. 저는 아무래도 숫자가 궁금합니다. 실적. 어떻게 개선을 해나갈 것인지, 네. 어떻게 더 성장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 질문을 네. 실제 같아요. 특파원 중에 한 특파원이 그 네. 질문을 했어요. 언제 흑자 전환을 할래요? 라고 했는데 그 질문이 아마 가장 힘들었던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네. 대부분 많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즉답을 좀 피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답변은 뭐였냐면 네. 이걸 적자라는 그 숫자로 보지 말고 네. 투자하는 관점,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장기의 비전을 봐달라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한 방향성을 좀 제시를 하지 못했고 네.
또 의장님 저 질문이 있습니다. 네. 네. 그 로켓 배송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 그 쿠팡은. 그런데 지역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는데 네. 미국 시장에 로켓 배송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실 가장 첫 번째 질문이 바로 그 해외 진출 그쵸? 부분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쿠팡이 미국에서 상장했으면 이제 해외에 진출하지 않겠어? 라는 점인데 일단 쿠팡에서는 중장기적으로는 해외 진출 고려할 수 있지만 당분간은 한국 시장에 집중하겠다. 내실을 키우겠다. 네, 네. 왜냐하면 한국 시장의 규모가 세계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의 지금 시장이 되고 있고 네. 또한 아마존과 알리바바가 장악 못한 유일한 곳이 한국이다. 그러니까 여전히 한국에서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네. 비전이 있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당분간은 이제 국내 한국에 전념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 밖에 질문들은 좀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 텐데요.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상장의 목적 그리고 이 자금 조달을 한 것을 어디에 쓸 거냐라고 했을 때 일단 상장 목적은 대규모 자금 조달이 목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실제로 5조 1,700억 원의 투자를 유치를 하게 됐는데 결국은 이 자금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일단 물류센터와 관련한 인프라를 좀 강화를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가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를 하겠다는 건데 5년간 5만 명을 추가로 고용을 하겠고 또한 많은 혁신 서비스를 선보이겠다라고 이야기를 좀 했고요. 네. 그다음 요기요 등 이 M&A 계획에 대해서는 다소 좀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완전히 문을 닫은 것은 아니지만 확신이 서지 않으면 추진하지 않겠다. 네네. 그리고 어떤 비즈니스 관점보다는 문화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겠다. 그러니까 고객 중심이라든가 이러한 문화가 맞아야지 M&A는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마지막으로 뭐 쿠팡만의 차별화, 비전이 뭐냐라고 했을 때 고객의 집중, 장기 비전에 집중하겠다라는 걸 좀 밝히면서 단기적인 어떤 인기 이런 거는 영원히 신경 쓰지 않겠다. 뭐 이런 비전 차별화점을 네. 좀 강조를 했습니다. 멋있네요. 네. 자, 어쨌든 우리 투자하고 싶은 분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지금 종목 코드가 CPNG로 돼 있잖아요. 이혜라 기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가장 좀 간편하다고 볼 수 네. 있는 방법은 뉴욕 거래소에 지금 상장이 되어 있는 쿠팡 종목을 말씀하신 그 종목명을 네, 네. 쳐서 직접 거래를 하시는 방법이 첫 번째로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렇게 이득을 취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좀 찾아봤더니 이 증권사별로 해외 주식을 아직 안 했고 첫 번째 거래를 아직 개시하기 전이라면 수수료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혜택 같은 것들을 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도쿄 증시에 상장된 소프트뱅크를 간접적으로 또 투자를 해보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것은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이끄는 그룹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네. 이 소프트뱅크 펀드를 통해서 쿠팡에 27억 달러, 그러니까 한화 약 3조 원 규모를 투자를 해서 이것이 쿠팡 지분 38% 정도거든요. 지분 가치를 환산해보면 40조 원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수혜를 예상해볼 수가 있어서 투자를 고려해볼 수 있겠고요. 해외 주식이니까 아무래도 기민하게 투자가 좀 어렵겠다 싶은 분들은 쿠팡 관련 종목들, 국내에 상장된 종목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동방이라고 해서 쿠팡 물류 전담 회사가 있습니다. 2018년 4월, 2018년 12월에 계약을 좀 체결을 했는데 4년 동안 한 520억 원 규모 정도로 계약을 네. 좀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외에도 KTH, 쇼박스, 쿠팡 OTT죠. 쿠팡 플레이 협력 업체로 잘 알려졌습니다. 이외에도 다날 그리고 오텍 같은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근데 최근 쿠팡 상장 이슈 때문에 한 3개월 사이에 좀 가파르게 올라온 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조언을 구했더니 이 주가가 좀 적정한지는 따져보고 주가 이 투자를 고려해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은 함께 전해줬습니다. 네.